이번 강좌는 타입스크립트 강좌입니다. 교재는 타입스크립트 딥다이브라고 하는 책이에요. 전체 페이지가 371페이지니까 비교적 두꺼운 책입니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에 대해서 아주 설명들을 깊이 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예외 빠지지 않고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다 한국어로 설명을 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이 수업은 중급 과정이죠. 중등 2년차 수업이군요. 중등 1년차 수업으로 좀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등 1년차 혹은 2년차 뭐 적당한 정도 수준이에요. 이 수업을 받으시려면 이전에 타입스크립트 수업을 좀 받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타입스크립트 이론과 실습이라고 해서 초등 4년차에 초급 4년차죠. 4년차의 수업에 강의들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요 수업들을 좀 보시고 강의들을 좀 보시고 수업을 들어오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오셔도 되는데 어쨌거나 자바스크립트 수업은 받고 오셔야 됩니다.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에 약간 스킨을 입혀놓은 거지 본질적으로 자바스크립트 내에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와 다르지 않습니다. 초급 4년차에 자바스크립트 강좌도 있고 다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강의들이에요. 초급 3년차에도 자바스크립트 수업이 있죠. 요 수업들을 보시고 오든가 아니면 유료 강의도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기초라고 해서 아주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강의입니다. 요 수업을 받든가 하여튼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받고 그런 다음에 요 타입스크립트 수업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학습 기간은 대략 뭐 책이 좀 두꺼운 책이다 보니까 두세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두세 달 정도 학습 기간은 2-3개월. 근데 셀프 페이스드 러닝이니까 빨리 공부하고 싶다 싶은 분들은 뭐 빨리 보셔도 뭐 상 무난합니다. 근데 대략 일주일에 대여섯 시간씩 공부한다고 가정하면은 한 2-3개월 정도 걸릴 분량입니다. 요 수업을 마쳐야지 다음 단계 자바스크립트 고급 과정도 수업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고급 과정은 중등 3년차, 중등 2년차 이것도 상당히 고급적인 내용이고 중등 3년차에 있는 이런 수업들은 아주 고급 수업들입니다. 요 수업 받기 전에 타입스크립트 딥다이버 요 수업을 꼭 받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중등 1년차에 요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내용은 뭐 중등 2년차, 3년차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의 책입니다.